108배, 바로공양 등 사찰에서 하루를 보내며 다양한 불교 문화로 자연과 일절을 배우는 체험. 초등학생들이 청계사에서 종교가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주말을 맞아 꿈 많은 의왕 지역 초등학생들이 천년고찰 청계사에 모였습니다.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죽비 소리에 맞춰 절을 올립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자세가 갖춰지고 장난기 가득했던 초등학생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. 여기에서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TV에 봤을 때 조금 나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종교는 다르지만 탁 트인 자연환경 속에서 불교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. 나를 찾아 떠나는 어린이 청계사 템플스테이입니다. 108배와 바로공양, 숲놀이, 불교 영화 감상 등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. 처음 오거나 자주 찾지 못하지만 사찰에서 스님과 함께 하다 보니 아이들은 어느새 불교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. 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심어주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답게, 집에 가서는 자녀답게,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친구답게. 정말 하루 동안이라도 학원에 있는 그런 학업의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고 잠깐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서 기획해서. 청계사는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종교와 연령을 떠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히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종교는 달랐지만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.